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오늘도 강좌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영상 5개를 올리려고 목표 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 동안 정말 빡세게 달려볼 예정인데요. 감사하게도 기타 요청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계신 분들을 최대한 빨리 이거를 드리기 위해, 까먹으시기 전에 제가 영상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요청 주신 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영상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볼 곡은 몬스터의 고요라는 노래인데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댓글을 보니까 와, 나만 알고 싶은 곡, 막 이런 곡들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요청 주셨거든요. 바로 강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 일단 스트럼이라 그러죠. 일단 스트로크로 이렇게 쳐서 연주하는 방법인데, 이거랑 이렇게 아르페지오도 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코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코드는 4개인데요. 이 코드를 어떻게 하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제 방식대로 한번 강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드, G코드예요. G코드인데, 우리 대부분 G코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 다음 코드, B-7이죠. B-7은 그냥 흔하게 많이 잡는 코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는 E-7입니다. E-7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잡고요. C는 그 흔히 아는 그 C코드처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연속 4개를 한번 붙어서 들어보시면은 네, 벌스는 아르페지오로 칠 건데, 아르페지오를 어떻게 칠 거냐면요,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일단은 숫자를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 여기서 5를 안 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거를 5를 안 쳐서 1, 2, 3, 4, 6, 7, 8. 이렇게 칩니다. 박자만 들어보세요. 1, 2, 3, 4, 6, 7, 8. 이해했나요? 그래서 5를 안 치는데 4랑 5를 이음주로 이어주셔서 4를 5까지 길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은 1, 2, 3, 4, 6, 7, 8. 이게 뭔 개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코드로 바로 적용해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G코드. G코드 잡으시고요. 제가 쳐보면은 줄번호를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 4, 3, 2, 3, 4, 3. 다음 코드 B7은 5, 4, 3, 2, 3, 4, 3. 다음 코드 6, 4, 3, 2, 3, 4, 3. 그 다음에 C 5, 4, 3, 2, 3, 4, 3 이렇게 해요. 아르페지오 연주는 이 곡에 연주하라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연주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1절에 후렴 나오기 전에, 코러스 부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연주하시다가, 이제 코러스 부분 나오실 때는 스트로크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 스트로크를 연주하는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Some people say you're monster. This is in a custom. Then all rolling down, down, down. Never mind. Some people say you're monster. This is in a...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자, 스트로크를 제가 이제 리듬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고, 제가 늘 강좌하는 방식 중에 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기타로 치기 전에 입으로 먼저 읽어보는 거를 늘 말씀드려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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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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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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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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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여기 이음줄 있죠? 이음줄이 있어서 제가 그건 따로 발음 안 하고 아로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 할 때, 안 칠 때 있죠? 그때 코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바로 기타로 보여드릴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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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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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정말 쉽죠? E 마이너랑 C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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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따. 정말 쉬워요.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방금 아르페지오랑 방금 이 스트로크, 이거 두 개만 칠 줄 아시면은 이 곡은 충분히 연주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몬스터의 고요라는 곡,
강좌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한 4곡, 3-4곡 최대 4곡, 최소 3곡, 최소 2곡 이렇게 제가 강좌 영상 올리려고 하니까 그 앞으로 올라오시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계속 이렇게 더 치고 싶으신 곡, 듣고 싶으신 곡 이런 거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요.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